마지막 질문인데 네. 선생님이 꼭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촬영을 해볼게요. 제사를 지낼 때 선생님이 네. 초랑 향을 꼭 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를 꼭 펴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꼭 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평민들이나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초와 향을 왜 켜는지도 몰라요. 왜 켜야 되지? 의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저 솔직히 크게는 모르지만 초와 향을 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왜 켜야 되나 그걸 좀 잠깐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의뢰를 했습니다. 자 초는요 원래 백옥초예요. 하얀 초입니다. 깨끗해요. 그 마음, 그 초를 밝히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정성을 들이든 제사를 지내든 불공을 지내든 내 마음이 백옥처럼 밝게 죄를 올리는 게 그런 뜻으로 해라 해서 옥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불 밝히는 건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조상님들한테나 신명님들한테 불공을 드리니 이렇게 불을 밝혀서 가정에 이렇게 환하게 예, 불을 밝혀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 뜻으로 불을 밝히는 거고요. 예, 향은 인간이 왔다 갔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부정된 게 많이 보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걸 이 향은 불이 안 켜지고 냄새로 연기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연기가 향의 쑥입니다. 그러니까 쑥내는 부정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안에 코로 인해서 내 속 안에까지 부정을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해서 향을 꼽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옥수 왜 불공 드린 사람들은 옥수도 올려요. 저 옥수는 물을 바치는 것 같지만 이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네. 성인 성가님들은 저 옥수가 물이 아니 물로 잡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지가 한 200년씩 돌 닦은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저 물을 수프 같은 감옷으로 만들어서 간식으로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제자들이 너무 많고 많아서 그냥 초만 키고 어떤 제자들은 막 초가 화려하고 막 빨간 거 넣어 그거보다는 깨끗한 마음으로 내 가정을 밝혀달라고 하고 내가 부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네. 부정이 있으면 그 향내로 인해서 내 뱃속까지 부정을 다 소멸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정확한 의미를 이 촬영 많이 다녔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 정확한 의미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걸 잘 아시고 제나 불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